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 이 돼지띠의 성향을 좀 말씀드릴까요? 어딘가 모르게 좀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하죠.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뭐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하는 직업은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 검사 다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교직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변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돼지띠 분들의 성향이 많고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돼지띠 중에서도 4월생 그리고 6월생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직장 생활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관직 뭐 말하는 직업을 갖고 가는 것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사업은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떠나서 이런 분들이 뭐 건설업을 하거나 뭐 유통업을 하거나 이런다면 조금 어려움이 많겠죠. 아무래도 양손에 가득 행운이 가득하니 취직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자격증 시험 이직을 해도 무방하고 또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살 의뢰생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잘 되는 게 결국은 뭐 본전이잖아요. 그리고 잘 돼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그런 대체적인 좋은 운도 있고 건강운도 올해는 대체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애정운도 올해는 좋아요. 쉽게 말해서 올해 만나면은 배우자를 만나는 해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생일, 10월 생일, 11월 생들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난 그 인연이 쉽게 말해서 나한테 맞는 인연이 들어오는 거죠. 운이 좋으니까 좋은 인연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해니까 애정에도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020년 경자는 한 해가 제일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사업이나 뭐 직장 운도 좋지만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았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어떤 재물을 받는다든가 문서를 넘겨받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지가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한테 그것도 받는 것도 자기 운이지 뭐. 애정운은 근데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요. 좋은 일 경사 끝에 조금 안 좋은 일도 겹치는 거거든요. 원래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좋다고 해서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이성 간의 문제에서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직장 일이든 사업의 일 끝나면 집으로 직행하세요. 딴 데 돌아다 보면 큰일 납니다. 올해. 올해 많은 성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놔야지 이제 싹이 트고 곡식도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씨앗을 뿌리는 해로다가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올해 후반서부터도 좋아질 수 있고 한 단계 진보하는 단계로다가 올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올해는 금전운 애정운은 되기를 하나 건강운은 먹구름입니다. 특히 62세 생의 저기 돼지띠 분들은 사주에 먹을 복록이 가득해.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지닐 걸 지지고 사는 사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7월생, 8월생, 9월생들은 뭐 곡식이 그득하고 논밭전지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건강운은 먹구름이에요. 안개 속에서 힘든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특히 2월, 9월, 11월생의 생일달이신 분은 아주 미리미리 건강 체크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올해 운세는 아주 어두운 밤길에 맨발로 걸어가는 형상이에요. 특히 돼지띠 운세 중에서도 올해 좋은 한 해가 됐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만발하니 좋은 해가 한 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5월생 이런 분들은 재물이 생기는 해예요. 문서를 잡는 해가 되죠. 뭘 사거나 이런 한 해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돼지띠 운세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 운이라고 보겠네요.